안녕하세요. 뉴질랜드 다이어리 라맘입니다. 되게 오늘 좀 이렇게 목소리가 지금 톤이 다운됐는데, 왜냐면 지금 시간이 벌써 11시가 넘었거든요. 오늘은 제가 이 영상이 언제 편집이 돼서 업로드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밤 11시 15분을 지나고 있는 시간이고요. 저는 오늘도 아침부터 바쁘게 스케줄이 있어서 여기저기 하루 종일 뛰어다니다가 저녁 때 이제 집에 들어와서 겨우 라면 끓여서 냉동만두 데워가지고 저녁을 해결을 하고 애들이랑 지지고 볶고 하다가 이제 다 재우고 씻고 자려고 누웠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오늘 있었던 일을 돌아보다 보니 할 얘기가 생겨가지고 급하게 지금 카메라를 켜고 또 앉았어요. 유튜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한 구독자분이 그런 질문을 주셨거든요. 이민을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이의 자존감이 좀, 자존감에 상처를 입을까 걱정이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받고, 저 역시나 오기 전에 굉장히 걱정했던 부분이고, 와서도 계속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앞으로도 살면서 계속해서 걱정을 할 부분이라고 그때 대답을 했었는데, 오늘 제가 굉장히 그런 주제와 관련된 생각을 하게 된 구체적인 상황이 있었어서 그 얘기를 한번 썰을 풀어보려고요. 어떻게 된 일이냐면, 저희 첫째 아이가 방과 후 활동을 가끔씩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하고 있는 게 럭비예요. 그래서 처음 했던 거는 작년에 터치 럭비를 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거의 지금 몇 개월 전이야? 한 6, 7개월 전, 한 8개월 전? 이 정도일 것 같아요. 그때 당시만 해도 럭비라는 스포츠 자체도 저희 가족 모두에게, 아이뿐만 아니고 저도 다 너무 낯선 종목이었던 데다가 학교도 다닌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학교를 지금 제가 사는 시골 지방으로 이사를 오면서 아이가 학교를 새로 옮겨서 다닌 지한 10개월? 뭐 아무튼 학교 다닌 지도 1년이 채안 됐을 때였으니까요, 새 학교에서. 그렇다 보니 이곳에서 하는 럭비가 어떤 건지도 잘 모르고, 그 럭비를 아이들이 방과 후 활동으로 할때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인지, 어떤 분위기인지도 전혀 몰랐어요. 아무런 어떤 아이디어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제 제가 첫 경기 때 가서 어떤 걸 느꼈냐면, 어떤 아이든지 이제 공을 잡고 막 이제 자기가 막 달려서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학부모 이하 뭐 형제 자매들이 너무 신나게 막 응원을 하는 거예요. 큰 목소리로 소리 지르면서. 이름이 뭐 예를 들어 뭐 셀리다. 그럼 뭐 셀리 고고고 런 런 고고 뭐 터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응원을 받는 거예요. 많은 아이들이. 왜냐면 제가 지금 지방에 살고 있는데, 이곳은 되게 작은 마을이라서 굉장히 사람들의 관계가 촘촘한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건너 건너면 다 친척이고 뭐 사촌이고, 아니면 뭐 엄마들끼리도 뭐 고등학교 때부터 동창이고, 아빠들끼리도 뭐 중학교, 초등학교 다 같이 자랐고, 여기서 태어났고 한평생 여기 살았고, 같이 같은 동네에서 자라서 살았고, 막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 게 아니더라도 암튼 이제 이 마을에서 뭐몇년 정도 살았으면 자기들끼리 잘 알겠죠. 왜냐면 유치원도 하나고 학교도 하나니까 계속해서 만날 수밖에 없거든요. 비슷한 나이의 아이들을 키우면. 그렇다 보니까 서로 다 어느 집 아이인지, 어떤 부모가 있는지, 네 집에 내 집에 구분 없이 다 같이 이렇게 약간 공동체적으로 키워요, 환경 자체가. 그렇다 보니 아이들은 굉장히 주변에 많은 어른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자라게 되는 거죠, 이 마을의 아이들은. 그런데 이제 당시만 해도 저희 가족이 이 마을에, 시골 마을에 이사 온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리고 사실 저희 같은 이민자가 들어올 만한 동네는 아니에요. 정말 시골이라서. 그렇다 보니까
뭐 연고도 아무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다음에 저도 학교 아이 학교의 다른 부모들을 사귀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 아이가 공 들고 이렇게 뛸 때는 응원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이의 이름을 여기 있는 다른 학부모들도 모르고 저 역시 약간 위축돼 있으니까 아는 사람도 없고 이 모든 상황이 낯설고 분위기도 모르겠고 여기서 갑자기 나 혼자서 막 이름 불면서 막 응원을 할 용기가 쉽게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잘 못했고 아는 사람도 없으니까 아이를 응원해줄 사람도 없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좀 그날 마음이 아팠어요. 쓸쓸했고 아이가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고 나를 지지해주는구나 라는 느낌을 우리 아이만 못 받는다는 생각을 하니까 속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 자존감에 상처 입을까 봐, 좀 자신감에도 영향을 끼칠까 봐 아이가 본인이 여기서 이방인이고 소수고 아는 사람이 없고 다른 친구들은 다 아는 어른들도 많고 다 서로 잘 알고 지내고 얘내친뭐반 친구 누가 할 때는 응원을 엄청 많이 받는데 왜 내가 뛸땐 아무도 응원을 안 하지? 이런 생각을 할까 봐 걱정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러고 이제 한 8개월 9개월 지나고 지났죠 지금. 그래서 오늘 또 럭비를 했어요. 제 아이들이 뛸 때마다 이제 응원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저하고 좀 오며가며 안면이 있는 사람들이 저희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고고고 화이팅! 화이팅은 안 하죠. 고고 런 뭐 하고 응원도 해주고 저한테 또 와서 너애 봐봐 엄청 잘하지 않냐고 막 말도 시키면서 같이 이렇게 좀 경기를 즐겼어요. 그래서 딱 그런 일이 있으니까 아, 그몇 개월 전에 내가 느꼈던 그 감정이랑 그 상황이랑 갑자기 떠오르면서 이렇게 슉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감사하고 뿌듯했죠. 그러니까 나를 이 사람들이 아니까 우리의 상황도 알고 그러니까 우리를 그리고 아니까 그러니까 이제 애들 이름도 다 알고 어떤 사람들인지도 알고 나 하니까 우리를 챙겨주려는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나하고 어떤 친밀감이 있으니까 같이 응원하고 같이 이렇게, 우리 같이 이렇게 하자,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좀 가깝게 지내는 느낌이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자기들을 이렇게 지지해주는 어른들이 있는 곳에서 본인들만 뭐 외롭거나 동떨어졌거나 좀 쓸쓸하다거나 섬 같은 그런 느낌 없이 잘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 되게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격세지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 느낌이었어요. 뿌듯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오늘 제가 어떨 때 아이들의 자존감을 걱정을 하는지 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제가 블로그도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이민 일기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살면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사회 안에서 주체적인 구성원이 되어서 주변 사람들의 지지, 관심, 주변 사람들의 이품 안에서 따뜻한 마음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데서 굉장히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들이 그런 근데 안전함을 얻지 못한다면 그런 사회적인 안전망까지 포기하면서까지 이민 생활을 유지하고 싶은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없어요.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민 생활을 목적이 대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소속감, 사회적인 지지, 안전하다는 느낌,
이런 것들을 이민 생활을 하면서 해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주변을 보면, 그리고 제가 경험한 걸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계속해서 뭔가 친한 사람들이 없거나 어떤 소속감이 없이 외롭게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니까. 그래서 분명히 어딘가에서는 소속감을 느끼고 어울리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주변에 좀 커다란 이민자 커뮤니티나 한인 커뮤니티가 있다면 그곳에 편입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키위 사회에 적당히 이제 녹아들면서 버티고 사는 방법도 있고요. 그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이나 원하는 바에 따라서 내가 나는 이민자 사회 안에서 이런 것들을 누리면서 살 거야. 한국 한인 사회에서 이런 것들을 누리면서 살 거야 하거나, 아니면 나는 그래도 조금 다른 삶을 살아보고 싶어. 그래서 키위 사회에 녹아들래 하고 키위 사회로 발을 디딜 수도 있고요. 그건 두 가지가 다 주어졌을 때는 선택의 문제가 되는 거고요. 저의 경우는 현실적으로 선택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오클랜드에서 1년을 살다가 제가 지금 지방에 내려왔는데, 오클랜드에 있을 때는 선택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인 사회도 컸고 이민자 사회도 컸어요. 그래서 저는 오클랜드에서 사실 두 가지를 다 누렸어요. 저도 그때는 어딜 가도 저하고 비슷한 처지의 이민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꼭 한국 사람이 아니더라도 중국 사람이나 같은 아시안 계통이나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우리끼리 으쌰으쌰 하면서 서로 위로 하고 알아주고 챙겨주고 살았고, 한인분들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친하게 지내는 한국 분들도 되게 많았고 되게 좋은 경험도 진짜 많이 했는데, 제가 어쩔 수 없이 현실적으로 제가 선택한 그 오클랜드를 떠나면서 선택한 다음 주거지는 이민사회가 없는 곳이에요. 거의. 그래서 99%는 키위들만 사는 세상에 제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사회 안에서 살아남아야 했고, 여전 그래서 살아남아 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작년에 느꼈던 그런 쓸쓸한 느낌을 오늘은 안 느꼈잖아요. 오늘은 따뜻하게 보냈잖아요. 오늘은 좀 가까운 사람들이랑 재밌게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아는 사람들이 생기고 도움이 필요할 때 주고받고 챙겨주고 그런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점점 생기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렇게 되기까지 아마 여러 가지 또 과정들이 있었고, 제가 한 노력들도 있었을 것이고 시간이 해결해준 부분도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까지 다 얘기를 하면 정말 오늘 얘기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거 그 부분은 다음에 따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요. 마무리를 하자면, 정말 현실 일상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단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러이런 상황에서 난 아이의 자존감이 다칠까 봐 걱정이 되고, 이런 부분을 해결하고 싶었고, 그래서 해결하고 있다. 그게 어떤 저의 이민 생활의 현실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저의 솔직한 경험이나 생각을 공유하는 게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제가 말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좀 날것으로 다 내보이는 게 어떤 분들에게는 분명히 불편하게 다가가는 지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어딘가에선 또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현실적인 부분들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와닿는 지점이 있으셨거나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잊지 마시고요. 좋아요 잊지 마시고, 구독도 제가 이렇게 꺼내는 이야기들이 더 궁금하시다면 꼭 구독도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고,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이 작업을 계속 해 나가려면 저 역시, 그러니까 응원 많이 해주시고
네, 그래서 밤이 이만 늦어서 저는 이만 자러 가야겠습니다. 벌써 12시가 다 돼가네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봬요, 또 봬요, 또 봬요. 라마미였습니다.